안중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몰입하여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일왕은 1500여 년간 한 집안에서 계승되었습니다. 일왕 자리는 탐낸다고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일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태정 대신이라는 직인데 우리나라의 영의정과 비슷한 자리지만 그 격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태정 대신이 비리를 저질렀어도 탄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왕의 스승이라 섭정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탐나는 자리를 후지와라 노부이토는 세 번이나 사양하였습니다. 노부이토의 사양 이후 일본에는 이 자리를 공석으로 비우던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노부이토의 사양의 변은 이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다 입니다. 소유에 골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마저도 마침내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최고로 치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시할 때 그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고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유명한 가인입니다. 곧 이어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겼는데 각자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분인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나서 안색이 돌변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해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목사들은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엉터리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생업이 다 다르고 제사나 봉헌은 자신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자꾸 성도들의 피를 짜내려 한다는 것이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이미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 안에 선을 행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속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왜 가인은 그런 태도로 전심을 다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는가?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얻었을 때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소유와 획득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소유와 획득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에게는 여전히 이름 짓는 권한이 있었고 그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며 본질을 드러내고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첫 아들의 이름을 소유와 획득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첫 아들이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또 다른 비극과 불행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의 삶과 관계의 삶입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바로 관계를 통한 삶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아담은 이브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이 지켜졌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사랑, 생명, 기쁨, 그것 자체가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름다운 관계의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무너져버렸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고태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타락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첫 아들들에게 소유와 획득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부모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이 가인의 제사는 바로 기복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왜곡된 이야기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십일조를 강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지막 그 종교적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세팅에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 번째 유혹을 하죠. 그죠? 뛰어내리라. 이르기를. 예.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물리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십일조를 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목사가 곧 사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애타는 절규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 통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보내봤자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들을 보내서 주인의 뜻을 알라고 해도 계속해서 죽여버리니까 이제 주인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목회자 치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으로 십일조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단지 그 십일조 액수에 교인들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최고의 죄인 하나님의 시험하여 보라는 설교를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소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더 큰 소유를 원하는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른 이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복채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신의 능력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물질의 십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또는 헌금은 복채가 아님을 명심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물에는 사랑과 충성과 그 고백을 담지 않았습니다. 저도 뇌물은 절대 사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뇌물과 같은 재물을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드나들 때마다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그 책임을 동생 아벨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책임 전가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폐와 책임 전가.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아내와 나무에게 돌렸고 어머니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그 책임을. 그 아들은 동생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 자신의 죄를 은폐할 생각에 골몰했듯이 가인도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생각? 저 아벨만 없어도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소유와 그에 따르는 집착에서 오는 무서운 점입니다. 오직 그 생각뿐 사고는 경직되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뭐가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면은 자기가 소유와 획득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소유가 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게 되고 아벨 것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안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나 물질이 필요치 않은 자존하시는 분임을 보지 못합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혈육살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해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고된 삶에서 아담과 이브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있을 수도 없는 최대 비극을 마음에 담아야 했습니다. 죄는 죄를 잉태하고 더 큰 죄를 낳게 마련입니다. 소유의 눈이 멀 때 그 눈은 더 큰 불행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셨듯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힐책하고 심판하고 야단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눈을 열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운행을 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형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만드셨고 이렇게 우리들을 모으셨고 가족도 만드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유와 획득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가인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동생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들은 슬픈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재산으로 인하여서 형제 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스갯말이 있죠. 형제들은 우애가 좋다는 그 말은 우리 부모님께서는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인지 아십시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너 벌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반드시 처하게 되는 필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덮이게 되었죠. 이 가인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그 효력마저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물론 인간은 점점 악해지지만 그러한 마지막 몸부림을 뚫고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죠. 돈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모여서 100원 하던 물건을 10,000원 받고자 결의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놓고 부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그 10,000원짜리가 10,000,000원이 되고 천정부지로 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도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 대선 경선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샌더슨 상원의원, 그 공산주의자라고까지 불리는 샌더슨이 그 막강 힐러리를 제치고 선두주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자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천박한 자본주의 망연행에서 벗어날 방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참 진리와 자유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생을 살해한 벌로 그저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유리하는 자가 약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유리하는 자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후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땅의 거민들의 장대함에 깜짝 놀라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칭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통곡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래, 가인이 받은 벌도 유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벌벌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벌을 받습니다. 삶의 목적도 모른 채 탐욕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유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생기지도 않을 돈을 쫓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귀중한 시간과 생명을 탕진해 버립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있습니다. 파브르는 하루 사이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루살이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무턱대고 바로 눈앞 코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쫓고 있으니까 뱅글뱅글 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한 주일 정도 계속해서 날다가 결국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의 87%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와 획득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들은 인생의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 유산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인생의 자원들을 자신에게 대여된 상태로 봅니다. 비전을 가진 리더들은. 그런데 제한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들은 인생의 자원들을 획득된 상태로 본다. 캠플랜 차드의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내게 대여된 상태로 보지 않고 내 것, 내 소유로 획득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시야는 제한적이고 그런다 사람들의 사고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 때가 이제는 도래한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관계를 통하여 자아를 고귀하게 실현해가는 삶. 우리 청년들 자꾸 취업하기 힘들다 힘들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것은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소유와 획득을 통한 삶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서 함께 남에게 이득을 주는 삶을 살겠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시야가 확 열린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사회에 덕을 끼치며 존귀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유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과 나아가서는 자연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영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일신의 안녕과 평안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던 시대, 치유와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로 택했던 시제는 이제 종언을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끊임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점 서로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욱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가장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를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복받는 비결의 총체니라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겠다는 소유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르고 따뜻한 관계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과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키 작고 또 머리도 나쁘고 뚱뚱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것으로 능력을 평가, 너를 평가하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서로 다르게 만드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Second Son Theology라는 것이 있습니다. Second Son, 차남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십니다. 덜 떨어진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0배의 결실을 먼저 자기 자신이 누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남들에게 베풀게 하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알고 싶어 모인 것입니다. 계시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으나 구태로 대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풀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로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그 선봉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